주님이 오신다면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며 안기실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를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오라고 하실 때 응하는 자가 응하는 자입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일단 공짜죠. 성령이라는 토포뇽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고 똑같은 단어로 6절에서 번역된 복수형 톤푸뉴마토는 선지자들의 영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단수는 하나님의 영이고 복수는 선지자들의 영, 인간을 말하는 거죠. 자, 신부는 새 예루살렘의 표상이고 교회의 상징이죠. 한마디로 성령과 신부는 성령이 주는 영감으로 교회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 모든 교회가 성령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성령 받지 않고 목사라면 가장 욕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을 힘입은 교회가 영혼 구원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감 없이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래서 오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오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900번 이상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초청만으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죠. 오늘 듣는 자, 목마른 자, 자원하는 자가 온다고 해요. 첫째로 듣는 자입니다. 죄짐을 내려놓고 말씀 듣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가장 축복된 환경인 거예요. 두 번째가 목마른 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목마르다의 의미는 일시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고 단번에 갈증이 가시기도 하는 물입니다.